호치민에서 둘째 날이 밝았고요. 어밀히 셋째 날이죠. 카오스 시작입니다. 이 호스텔 안에서는 정말 안락한데 딱 메인 도로에 나오자마자 네, 이 번잡한 네, 호치민. 어제 사실 이렇게 길을 잃으면서 많이 걸어다녔어요. 또 한국에서 인연인 타이즈를 만나서 함께 또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뭐 음료수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고요. 오늘은 그래도 호치민 한번 또 걸어서 한번 여행을 해볼 거고요. 호비궁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우체국이라던가 이런 데 가볼 생각이에요. 네. 그 다음에 또 전쟁 박물관 이런 데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와, 오토바이의 나라 역시 호치민.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해. 전쟁 박물관에 왔습니다. 베트남의 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화원과도 또 밀접한 또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충분히 둘러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. 진짜 탱크인데 아 이거에 깔리면 얼마나 진짜. 이야, 이게 진짜 막 사람 죽이는 건 순식간이지. 베트남이 대단한 거는 어쩌면 미국에게 이긴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.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한데 어쨌든 간에 베트남은 어쨌든 미국을 이긴 첫 국가이니까. World Remains Museum. 미국이 대단한 국가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좀 감사해야 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어쩌면 모든 전쟁과 모든 어떤 사건에는 항상 미국이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.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런 미국의 파워와 미국의 그런 자기의 자국의 그런 위에서 이익을 위해서 어쩌면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보는 거잖아요. 미국이랑 국가를 위해서도 미국도 국민들이라든가 사람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거고 우리나라도 물론 또 전쟁의 피해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는 우리도 자유롭진 못할 것 같아요. 우리도 전쟁을 당해서 맨날 일본에게 그런 진상을 촉구하고 사실을 밝히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도 사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뜻하진 못하잖아요.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워요. 차라리 조금 더 따뜻하게 당당하게 밝히고 사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참 아쉽죠. 평화. 진짜 참혹하다. 잔인해서 영상에 담을 수도 없고요.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결국 베트남 외에서 3만 300만명이 베트남 사람이 죽었고 그 중에서는 200만명은 그냥 시민이었고 참혹합니다 진짜. 각 사단들이 있는 것 같고 이쪽 특히나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메모부대랑 백마부대가 있거든요. 중부지방 쪽. 네, 맞았어요. 2에 백마부대, 한국부대에 있었죠. 백마부대랑 그다음에 맹호부대 있었던 것 같아요. 태국이나 필리핀, 뉴질랜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, 호주까지 참여를 했었구나.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지금 한국이 가장 지금 참전국 중에서는 또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. 마지막에 거의 뭐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세계전쟁과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을 비교를 했거든요. 아무래도 베트남 전쟁 기간이 제일 길었기 때문에 병력이라던가 금액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가운데는 한국 전쟁이 바로 이제 그래도 3년 정도 이루어졌었는데 꽤나 많은 피해가 있었죠. 최선의 베트남에 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단 받침대랑 마그넷 하나 샀어요. 더 많은 걸 사고 싶지만 또 짐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. 그래도 이 마저도 행복하네요. 왜냐면 보통 제가 세계여행할 때는 이런 거는 사치였거든요. 이번에는 그래도 한 국가만 갔다 가니까
이 정도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베트남 전쟁 박물관을 봤고요. 뭐 예상했던 대로 정말 참혹한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베트남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런 진실, 그리고 정말 참혹했던 현장, 2차 세계대전과 또 한국전쟁과 또 비교했을 때도 또 어마어마한 또 피해와 희생자를 낳았던 그런 전쟁이기도 하고요. 안타깝게도 우리도 뭐 피해국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베트남에서는 우리는 또 피해자입니다. 근데 여전히 우리도 뭐 물론 이제 역사는 늘 승자의 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또 이렇게 피해국이 된 거죠. 만약 남 베트남 사이공이 이겼다고 하면 또 역사는 달라졌을지 몰라요. 또 공산주의가 잘못된 걸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죠.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북베트남이 이긴 거고 역사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막 뭉클했고요. 순간적으로 막 닭살이 돋기도 했고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. 정말로 오랜만에 한 분차 한번 먹어봐야겠다. 분차 못 먹은 지 좀 됐으니까. 아니, 분부 후에도 이런 것도 다 팔긴 하는구나. 한번 먹어볼까? 분차 또 집에 왔으니까 분차를 먹어봐야죠. 오랜만에 네, 분차를 먹네요. 얘는 착하다, 가격. 오랜만에 먹는다, 분차. 면 양이 너무 적다, 근데. 면 양이 너무 적긴 한데, 그래도 네, 분차. 분차는 사랑이죠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진짜 한번 당했어요, 분부 후에 먹다가. 이게 알고 보니까 3,000동을 내야 되더라고요. 안 써야겠어요. 뭐. 양파 잘린 건 맞는데 마늘 발린 건 처음 보는데? 오랜만에 또 마늘 한번 두고 먹어볼게요. 분차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.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게 먹고 한번 좀 걸으면서 또 한번 오늘도 한번 길을 한번 잃어볼게요. 핸드폰이 없으니까 진짜 뭐 자연스럽게 길을 잃게 됩니다. 아무 곳이나 가게 되고 뭐 검색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. 물론 이제 호스에서 멀리는 가지 못하죠. 가다 한번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해도 괜찮을 것 같고. 여기 많이 봤던 구타 커피 카페라고 하는데 한번 여기 한번 먹어볼까요? 한번?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Can I get the latte neptam? Yes. Small size is okay. 라떼 넵캄이라고 하는 있는데요. 초콜릿이랑 우유랑 커피랑 섞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모카 같은 거. 먹어보죠. 아니, 뭐 씹히는 게 있는데? 뭐지, 이거? 색깔이 완전 달라요. 짠. 여기 다리색도 완전 진짜 제대로 탔어요. 그러면 이렇게. 괜찮다. 뭔지 모르겠지만. 핸드폰 있으면 검색 좀 해볼 텐데 검색을 못하니까 그냥 일단 먹어야죠. 주는 대로 먹어야죠.
맛있어. 어, 묘하다. 커피를 다 먹고 보니까 팥인가 돼, 팥. 아, 과일인 줄 알았는데 팥 같아, 팥. 신기하다. 팥이 여기 있어. 어제는 망고랑 찹쌀이 섞인 스무디였는데 오늘은 또 커피와 초콜릿이 섞였는데 팥이 들어있는 것 같아, 팥. 어, 대박이다.